그린 초기 때서부터서 몇 가지 특징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. 첫째는 어떤 그 자연관의 문제, 거기에다가 그 인문학적인 상상력, 여기에 이제 합해지면서 조형적인 몇 가지 시도들, 이렇게 해서 조금 유니크한 진행을 보여왔던 것 같은데, 특히 자연관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시골 출신이고 어려서부터서 풍성한 어떤 자연 체험을 하면서 지내왔다는 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, 그렇지만 그 보고 느낀 바대로의 자연만은 아닌 그 위에다가 예를 들면 어떤 내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가미시키고 보태면서 이제 진행을 해왔던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그 생명의 노래 연작의 이제 단초가 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 테마로서 이거 역시도 유년적인 어떤 종교 환경의 이제 영향인데, 바보 예수 연작. 이걸 뭐한 10여 년 이제 했었죠. 여기서는 이제 기존 그 성화의 관점을 좀 패러디한다고 할까? 좀 뒤틀어 보이면서 어떤 소셜한 상상력 같은 걸좀 가미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. 세 번째는 이제 여행, 뭐 일종의 어떤 인생의 낙천성, 유머 이런 거를 동심하고 연결시키면서 또 시리즈물로 엮어보면서, 그러니까 단일하고 단조로운 주제로 쭉 지내왔다기보다는 생명, 종교적 메시지, 그리고 그 여행, 사람들의 삶, 풍경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제 감성의 보충망이라고 할까, 저인망에 걸려들듯이 끊임없이 저를 자극하고 좀 몰아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세 개를 그 시기별로 이렇게 편의상 이제 나누어 보기도 하지만, 공존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이세 개의 주제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죠. 그 비엔날레를 그래도 몇번그 출품을 했던 것 같은데, 그 비엔날레를 저는 어떤 그 현장의 숨소리, 생동감, 함성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작은 그 목소리들도 모이면 함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, 저는 이제 소속이 동양화가인데, 동양화가로서 몇번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늘그 하나의 대세가 되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, 그렇다면은 저 저변에 있는 그 작은 목소리, 좀 시류에서 약간 비켜나 있는 것 같은 우리 동양화나 한국화 쪽에서도 어떤 독특한 그 이런 형태의 비엔날레를 할 수도 있겠구나. 무슨 수묵 비엔날레, 무슨 채색 비엔날레, 이런 재료적인 것도 좋고, 뭐 한지 비엔날레라는 것도 좋고, 이렇게 뭐 특화할 수도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서, 너무 어느 한 경향이 대세를 이루는 다양한 비엔날레, 그러니까 다양성을 잃어버린 비엔날레죠. 어느 한 경향이 예를 들면 설치면 설치가 대세를 이루면서 각 지역마다 그냥 지역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비엔날레보다는, 어느 지역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매체나 기법이나 재료, 또는 어떤 컨텐츠 이런 걸 가지고 특화를 해야만 앞으로 차별화가 될수 있겠다. 그리고 그래야 더좀 매력적인 어떤 장이 될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이게 대단히 그 축제 형식이 강하면서 일시적인 어떤 퍼포먼스 에포크 이런 느낌이 있어서, 이것의 역사화라고 할까? 지금 우리 이 감독님이 하신 건전 대단히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, 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냥 증폭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, 이것이 반드시 역사적 맥락에 전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어떤 커머셜 갤러리나 무슨 그 관립 뮤지엄에서 이 닫힌 공간 안에서 하는 이 전시와는 달리, 이것이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려면은 훗날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왜 이런 게 나왔는가가 분명히 그 사료, 자료로 이것이 짚어져지 않으면 매번의 이벤트,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버리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런 현장의 그 어떤 그 목소리들을 이제 역사화시키는 이 작업이 저는 거기까지가 비엔날레라고 생각을 합니다.
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각자료도 만들고 그 책자도 만들고 하는 것까지가 저는 비엔날레여서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것이 같이 호흡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어떤 특별한 주제를 걸고 뭐몇 분의 커미셔너가 어떤 여건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공동체의 일들이 작업이 어떤 이 시공간 속에 다시 던져지고 조명받고 이 역사적 시야 속에서도 살펴보게 되고 이런 그 후속 작업들이 같이 좀 따라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비엔날레의 뭐 개수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야 이거 저 매년 2년마다 저 숨가쁘겠다 오히려 트리엔날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격차를 주는 게 좋겠다 할 만큼 이제 숙성한 여과의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비엔날레의 저는 글쎄 이게 제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철학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역사성 때로는 인문정신 이런 컨텐츠가 좀 섞여 들면서 미술의 본령과 지평을 이렇게 좀 넓히면서 인접 다른 장르의 예술과도 소통을 하고 좀 이렇게 이런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. 여기 어떤 대중과 너무 동떨어져 버리거나 우리들끼리만의 잔치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비엔날레를 위한 비엔날레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. 그래서 어떤 새로운 때로는 미시적이지만 때로는 거시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인접한 계 분야와 이렇게 만남을 이루고 장르와 장르를 이렇게 꿰뚫고 전혀 낯선 분야와의 또 이렇게 소통을 시도하고 이런 다이나믹한 시도들이 좀 있었으면 아쉬움이 있죠.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죠. 이 시장의 논리가 학문과 예술 영역까지 휩싸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퇴행적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금융자본이 모든 가치를 덮어씌워버리면서 금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고유 가치를 덮어씌워버릴 때 이건 말살되는 거란 말이죠. 시장의 논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학문을 시장의 논리로서 어떤 생산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동양화니 서양화니 뭐 이런 기존 이런 장르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되겠죠. 예를 들면은 지금 옥션이 뭐 활발하게 되면서 조각 분야가 쇠퇴한 것과 같은 이런 거. 이거는 어떤 그 이런 흐름이나 의식 속에서 이거는 좀 견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저 교육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이거는 반강제력을 가지고서도 인류 역사 이래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이러한 어떤 고유한 영역 그리고 그것의 그이 전개를 시장이나 금융 논리를 가지고 이게 말살시킬 수 없는 건데 그 부분에서 자꾸 이제 그 다양한 미술 영역이 사라져버리고 뭐 디자인 일방 통행으로 간다 할지 교육기관이 이렇게 되는 거는 전 굉장히 우려스럽고 우울한 것이죠. 그래서 그 어떻게든지 그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배려하고 공존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죠. 그러면 이제 작가들에게서는 더더욱 그 어떤 가열된 생존 논리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건데 이게 버리려고 했던 우리의 유산을 뭐 나중에 뒤늦게 고가구를 할지 뭐다 챙겨서 결국은 다시 뭐 상품화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. 그래서 낡은 것, 우리 것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생존력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성급하지 않나. 제가 여행을 많이 하는데 동경예술대학 같은데 공예과가 몇 개나 있단 말이죠. 우리 한국은 공예의 강국이에요. 삼국시대 때부터. 몇 개의 공예과가 결국은 매뉴얼 스킬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까지 진보를 이루면서 산업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 또 일본 전통미의 어떤 그,
많은 부분에서 발현시키는 역할도 하고, 일본 학과 이런 건 마찬가지고요. 지금도 뭐 굉장히 경쟁력이 셉니다. 아, 거기라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라고 그래서 시장에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태풍의 눈처럼 자기네 미의식과 자기네 전통을 꽉 붙잡고 있다는 힘이 있죠. 이건 굉장히 부러운 노릇이죠.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뭔가 휩쓸려가는 느낌이 있고, 이러다 보니까, 저도 제자들을 많이 기르고 있지만 참 힘이 떨어지고,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,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인가, 이런 절망감을 많이 느끼죠. 저변이나 역사가 조금 부실하죠. 그래서, 그리고 이제 너무 우리가 보면은 어떤, 단선적인 하나의 경향, 유력한 사조 쪽으로만, 우리가 우리 기질인지 뭔지, 다양한 공존에 대해서 늘 우린 조금,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한국화, 동양화 이런 쪽은 좀 부진한 듯이 보이고, 이렇게 되는데, 더구나 이제 또 작가들로서도 이게 한글 세대 동양화의 새로운 논리나 문법을 갖춰줘야 되거든요. 시서와 일치의 과거 한자 문화권과는 좀 다른, 자기 정체성을 또 동시에 가져줘야 되고, 그거는 철저히 또 작가의 몫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것이 꼭 부진한 것이, 꼭 뭐 시장의 논리가 판쳐서다, 또는 나라가 잘못 이거를 해서다, 이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게 개인의 이런 이제 책임 부분도 있는데,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, 무슨 한국화 비엔날레, 수묵화 비엔날레, 이런 거를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이렇게 수용하고, 또 창작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미술관들, 수묵화 미술관, 무슨 채색화 미술관, 수묵 채색화 미술관, 이런 어떤 한국화 미술관, 이런 것들이 좀 장이 펼쳐지면 상당히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